오늘도 어김없이 소닉이 집을 간단하게 청소해줍니다. 먼저 소닉이가 사용하던 발판을 꺼내줍니다. 그리고 조신하게 털어줍니다. 그 후 살포시 세탁기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닦아줍니다. 소닉이는 이 상황에서도 밥을 먹습니다. 소닉이가 현재 제가 살던 곳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는 밝을 때도 잘 돌아다니는 편입니다. 이제 소닉이 거실에 미럼들을 들이부어줍니다. 그렇게 소닉이만의 작은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. 항상 꾸릉이만 많이 먹이고 질릴 때까지도 먹여봤던지라 꼭 소닉이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꾸릉이는 미럼 냄새를 맡고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.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은 소닉이의 날입니다. 동물들에게 음식을 많이 주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인간도 똑같습니다.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절제 못해서 비만이잖아요? 저희들은 맛있는 거 절제 안 하고 먹는데 얘네들은 그럴 기회도 없는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기회를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. 상당히 열중한 발가락을 찍어봤습니다. 소닉이 집이 안에는 이렇게 좀 어둡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밝을 때도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에서 지켜봐도 잘만 먹습니다. 어느 순간 코에도 뭔가를 붙이고 먹습니다. 먹다가 저도 잠깐 보는 여유를 보여줍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질려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틈에 소닉이 가시 사이에 껴있는 똥을 빼주기로 합니다. 다시 보니까 나름 예쁘기도 한 것 같아서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소닉이는 미럼을 씹다가 삼키지 않는 먹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다 먹었는지 바로 운동을 해줍니다. 인간이 봐도 정말 살인적인 운동량을 소화해내는 소닉이입니다. 그리고는 이제 쉬러 갑니다. 이제 저는 조용히 뒷정리를 합니다. 오, 미럼 냄새가 심하네? 되게? 오, 이 미럼 냄새가 뭔 냄새냐 이거? 나머지는 청소기로 빨아들인 후 새 패드를 갈아줍니다. 쉬고 있는 소닉이를 확인해봅니다. 상당한 운동량에 지쳤는지 자고 있습니다. 잘 자, 소니가. 쿠키 영상. 왔어? 깜짝이야. 그렇게 왜 놀래? 하이, 눈 열자마자 예쁜 사람 있으니까 놀라지. 여보, 인상 썼어, 놀래면서. 거짓말하지 마.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, 궁둥짝 만지게 해줘. 궁둥짝, 궁둥짝. 미로미도 응원해줘, 소니기. 궁둥짝 만질 수 있게. 궁둥짝, 궁둥짝.